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CPI 발표 후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39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숙박 그리고 항공료의 증가가 모두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이 시장의 안도 랠리를 이뤄내게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실적을 발표로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EO는 우리가 공급망 문제를 매우 잘 처리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B 측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BMO 측에서는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이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무려 560달러 선 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6% 넘게 뛰면서 55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장난감 부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 디트로이트 주에 있는 이 공장을 전기차 픽업트럭을 위해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시건주에 무려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뉴스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6% 넘는 힘을 받았고 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최근에 베스트바이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폭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밸런스지는 보도를 했는데요. 매출의 총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패트릭 도일이 이 베스트바이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이익 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식이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여성복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고요. 남성복의 매출은 더욱더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4%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룰루레몬이 인수한 미러라는 이 피트니스 기업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1.7% 넘게 빠지면서 4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주이죠. 브로드컴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쪽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7%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주가가 8% 넘게 뛰면서 6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예, 관련된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금요일에 일단은 처음에 CPI 지수 발표되고 난 다음에 혼조세를 보이고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들어오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에 관해 가지고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이제 거의 확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오히려 오후에 반등이 들어와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S&P 지수는 현재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미 더블 픽 그러니까 쌍봉을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FOMC 회의에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로 가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은 오히려 이 테이퍼링의 가속에 대해서 분위기를 이미 파악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CPI 지수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발표 그 지수가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은 이 FOMC 관련된 재료는 소멸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해외 경제 포커스에서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일단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을 따르면 2020년 이래로 자사주 매입, 즉 미국 미 증시에서 각 그 미국 내의 모든 종목들의 자사주 매입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ETF에도 역시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합쳤을 경우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현재 이 자사주 매입과 ETF 시장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과다 낙폭주를 중심으로 해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주를 일단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 연말과 성탄절을 앞둔 상황에서 러셀 20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스몰캡들에서 다시금 급등주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증권, 그다음 보험주의 강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증시 변곡점에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연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책을 잡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잠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펜테랠리가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 최소한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조금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